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걸 계속 붙여놨습니다. 이게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인데,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은 이 뇌의 작용을 통해서 이 삶의 이전도 유체내리시고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확장되면은 생사의 경계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답니다. 이게 모든 종교나 수도에서 핵심적인 이유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명심복을 하면서, 명심은 나를 밝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밝히는 방법은 과거 심다이고 미래 심다이고 현재 심, 바로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현재의 내 자신을 갖다가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전생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갖다가 유추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삶이란 것도 결국은 육신의 탈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지만 근본이 이어진다는 거죠, 같이. 그 요 근래 많이 그 느낀 것 중 하나가, 이 밝은 세상에도 사람들이 태어날 때 천재도 있고 둔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 정말 뛰어난 천재들. 혹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요즘 임윤창이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20대 초반인 친구가 연주하는 거 보면 세상 경륜을 다 겪고 난 다음 연주하듯이 그렇게 연주가 듣는 사람의 가슴을 파고든다 그러는데, 그건 타고나야 된답니다. 뭐 쇼팽 같아도 역시 어렸을 때 그렇지만,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은 나를 누구 지금 현재 나를 갖다 찾은 가운데서 하다 보면 점점 의식이 확장돼가는 거죠. 의식이 확장돼가는 것은 그 앞으로 이 그 한 어떤가 시험도 하고 있지만도 자기 자신이 자기가 내려다보는 시야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야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전체 큰 틀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되면 삶이 달라진다고 보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강절 소선생인데, 이분의 그 사상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봄이 되는데, 우수가 그저께 우수, 며칠 전에 우수 됐죠. 어젠가 그저께 우수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듯이 지구 전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빙하기겠다는 거예요, 빙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제사 간빙기란 말이 있는데, 간빙기인데 지금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빙하기가 현대 과학에도 빙하기를 인정하죠. 언제가 또 빙하기가 온다는 게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 소강절이라는 분이, 강조 소선생이라는 분이 이 지구의 일원이라는 개념 가지고 12회인데 1년 12달처럼 일원을 통해 가지고 지구와 빙하기가 돌아간다고 본 거죠. 특이한 사상가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 파동인데, 계속 우주는 파동인데, 이 파동의 정점에서 있어 춘하가 지금 현재 춘하가 됐고, 지금 현재 추동으로 들어가는 이 정점의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날 동양사상에서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지구라는 하나의 생명체, 지구,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인 지구가 인간을 포용할 수 있는 게 한계에 있다는 거죠. 지금 80억 되는데, 80억의 인구가 지구촌에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서로 갈등을 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10명이 딱 누워 될 만한 공간에 감옥에 방을 딱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혼자 가만 두다가 새로운 죄수 한 명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 둘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형제처럼 가까워진 거죠. 그 외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6명까지는 3명 파가 나눠진 거예요. 6명이 이렇게 인간사회도 똑같은 게 파가 나눠진 거예요. 리피 나눈 거예요.
그리고 8명까지도 또 파가 나눠, 대충. 파였는데, 딱 10명이 딱 돼가지고 꼭 판차니까 뭐냐? 서로 이유 없이 시비를 가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절친하게 뭐 공간이 넓을 때는 서로 친한 것처럼 느끼다가 그 좁은 공간에 가니까 서로 팀끼리 힘을 모아가 약한 팀을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시험 중에 아주 재밌는 시험인데, 오늘날 이 지구란 땅 덩어리에서 80억이 살기에는 너무너무나 지금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80억이 살아나가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 있냐면은, 이 현대 과학이 발달돼서 인간은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과학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이지만도 다시 회자되는 책이 구글은 신이다. 우리가 구글, 검색 구글이 최고니까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뭐냐면 구글에 들어가면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검색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글 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구글은 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정보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옛날에 빅브라더는 있지, 지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지구촌의 전반적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AI나 IT 같은 이 첨단 과학을 통해서 모든 부를 공유하면 좋겠는데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부로 가지고 무한히 향유하려는 거죠. 그 마르크 소프트가 그때 자기는 돈을 벌었지만 사유 환원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막 하게 된 것도 그래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그 애가 이렇게 젊은 층이든지 첨단 과학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없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분배하는 그 마음보다도 자기 스스로 향락하고 즐기는 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인간이 지금 한 80억 인구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 세계의 사상가들이 아주 깊이 지금 생각하는 문제죠. 왜 그러냐면 심지어는 지금 현재 뭐 이 물질 때문에 사오는 것도 있지만도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지만도 또 종교 때문에 사오는 것도 이건 가장 참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사업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 것이냐는 문제를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호응도가 꽤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외적 욕망을 추구해서 그걸 습득하는 것보다도 자기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무한한 기운, 그걸 신성, 영성, 진리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내면에서 느끼는 그 신성이나 영성의 세계로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몸과 같은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스스로가 하심이 돼서 베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몇 년 전에 한참 법문에 나오다 요걸 숙두가 버렸는데 인문학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그래서 그때 나온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아주 크게 나왔던 게 인문학 시대가 도래했다 나오는데 요 근래는 하도 지금 뭐 AI 같은 게 발달되니까 숙두가 버렸는데 그 AI가 갖고 있는 가장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 생성형 사고라고 해요. 생성형. 생성형 AI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구글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하면 구글은 그냥 답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뭐냐면 인간이 궁금한 걸 물으면은 그러면은 그 단답형이 아니라 자기 묻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무한히 답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책을 읽고 공부하게 해봐도 도저히 못 따라하는 거죠. 책을 언제 달고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지난번에 병렬식인데 보통 전기를 꼽으면 쭉 직렬해가지고 불을 하나 켜는데 병렬식은 이 배터리가 100개면 100개에서 더 불이 더 밝을 거고 1,000개면 1,000개 더 밝을 거 아니에요. 이 병렬 아니에요. 배터리 연결시켰을 때. 10개를 시키면 조금 밝다가 100개씩은 확 밝아졌다가 그럼 1,000개씩은 더 밝아질 거 아니에요. 생성형 AI는 바로 그런 기억의 칩을 갖다 무한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눈앞에 닥쳐가지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22년 12월 1일 날 혁명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 근래 가장 큰 3대 혁명 중에 바로 그 가장 지금 앞으로 또 어떤 혁명 올지 모르지만도 그 전자 쪽에서는 그 이 인터넷,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인터넷하고 그다음 모든 정보를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이거 통해 전 세계를 지금 내 정보를 다 내 손아귀에 다 하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생성형 AI라가 자기의 궁금증을 무한히 풀어줄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각자가 자기 세계에서 빠져서 자기만의 공간을 무한히 옳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만이 절대로 똑띠 안 하고 자기만 절대 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혼자 뭐 있으면 내가 즐기면 되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대개 오늘날 전 지구체를 지배하고 있는 큰 사상들은 2500명이 졌는데 그 2500명의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그 종교들,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다양한 종교 사상들, 동북아에 있는 그 공자, 맹자, 뭐 그 노자, 장자, 2500년 전후에 지구촌에 대환란이 왔을 때 그때 세계적인 사상가들이, 뛰어난 성인들이 그때 사상을 정리한 거죠, 전 세계. 사막문화에서 맞게끔, 저 중동지방은 사막문화에 맞게끔, 열대지방은 그 아열대 지방에 맞게끔, 그 다음 동북아 농경문화에 맞게끔 3대 축의 사상이 나온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오늘날 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완전히 뒤혁명화 뒤바뀌어 있으니까 이란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정말 아까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뭐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히게 부잣집으로 태어난 거였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머리도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버려두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따뜻함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과학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명심복을 하면서, 이런 약하는 척 하지만, 하여간 이 명심복 글만 딱딱하고, 지라고 그래서 이런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되는 건데, 그래서 소광조 선생 같은 분이 이제 바로 뭐냐면, 지구는 바로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짜리 풀이나, 그리고 천년 고목이나, 은행을 하면 천년 고목 아니에요, 천년. 천년 고목이나 이파리가 바람이 불면 전부 다 막 흔들리면서 빛나잖아요. 딱 자기 잘났다고.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났다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이. 오늘날 이 시대가. 니만 잘나서 나도 잘났다는 거죠. 그 양보도 안 하고, 네가 잘났는데 네가 왜 날 무시해? 이러고.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뭘 하냐면, 가을로 딱 접어들면은, 반대구나. 이 가을로 딱 접어들면은, 이 나귀부터 이퍼리들이 서리를 맞아가 치고 난 다음에 열매만 남는 거죠. 이제 가을 열매. 그렇듯이, 앞으로 이 살아가는 미래는 바로 열매를 맺는 삶.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바깥에서 있는 물질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소프트 가수들은 1년에 몇백억씩 얻어가지고 강남에 몇십억짜리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 사고가 갑자기 대한 거죠. 그렇게 부를 지금 현재 갑자기 버리가 막 좋은 아파트 가는데 그런 외적의 환경 가지고는 자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기 열매는 육신이 완전히 허물어지더라도 남을 수 있는 그 핵심 열매는 뭐냐면 자기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내적, 자기 마음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도 육신을 훌훌 날아가더라도 그 열매를 느끼고 열매를 아는 분들은 쉽게 좌탈한다 그러는데 쉽게 앉아서 돌아가서 빙그르 웃을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내적 삶이 뭐냐, 가을로 들어가면, 이 가을에 들어가면은 열매의 계절이니까, 열매의 계절이니까, 이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한 시에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이 소강제라는 분이 제시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1년 12달 지나가듯이 지구촌도 빙하기와 빙하기란
큰 흐름 속에 흘러간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어떤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 지구도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이 우리 이 피부를 있는 그 제가 세포라는데 세포는 우리가 몸을 잃는 세포는 100조개라고 해요. 100조개. 100조개의 세포인데 세포 하나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자라는 게 장자. 쿼크라는 세계인데 엄청 작은데 그 쿼크라는 세계에 가면 그 금이 마이너스 10의 24승까지 작다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죠. 크기란 게. 그런데 그 작은 크기에 있는 그 입자도 뭐냐면 파동을 갖고 있다는 파동을. 살아있는 존재는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빅뱅에서 지금 현재 우주가 137억 년또 138억 동안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는데 이 확장되는 이 거대한 우주도 하나의 파장으로 가지고 점점 확장되겠다는 거예요. 파동이. 파동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파동.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잔재 자체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방법이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태어나 주는 것도 거대한 한 인간의 파동이죠. 바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식의 개념인데 이 개념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갖다 그랬다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게 전설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오늘날 이 굉장히 많은 종교들은 이 원리를 갖고 자기 종교의 그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는 이 우주 속에 도대체 내가 있는 곳은 어디냐? 이 순간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했던 소황절에 바로 이 시를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현재 수원 있고 이제 있고 자 오늘 이제 이 장자를 활성했다 장자인데 이 제가 이 사진 너무 적게 나왔네 좀 크게 이 홍면대 어디 있는 홍면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리산 화암사에 화암사에 가면 홍매가 유명한데, 이게 좀 크게 해서, 이 홍매는 정말 사진작가들은 이 홍매가 필 때 되면 몰려갑니다, 사진 찍으러. 홍매. 그러니까 지리산이 홍매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넣냐면, 사람은 이 뇌라는 게 있는데, 뇌. 뇌가 있는데, 뇌는 꽉 닫혀있는 회백질, 그냥 물건의 물건. 물질의 물질. 물질인데, 이 회백질 물질이 이렇게 이 홍매를 보면 확 이 홍매를 보면은 다 똑같이 홍매를 느껴요. 느끼는데 예? 홍매화를. 아, 예, 홍매화를 그렇게 홍매화를 홍매를 합니다. 예. 꽃밭을 안 쏟아 대게 홍매 계통이에요. 예. 그런데 이 꽃을 보는 건 다 똑같아요. 입력은 다 똑같아. 입력은. 그런데 이게 뇌에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출력할 때 자기 생각에 출력할 때 다 달라요. 이 순간에 이 묘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각자 생각나는 적어보세요 하면 다 달라요. 옛날 과거에 뭐 기어가서 좀 제사 연애 했던 친구들 딴 거라면 친구가 놀러 갔던 거 또 부모님 못 갔던 거 수없이 많은 그 자기의 겪었던 삶의 자취를 통해서 자기만의 출력이 나온 거죠. 출력이.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자기 근본적으로 자기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각자가 살아온 삶의 전반적인 감각과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출력. 그러니까 이 출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고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 홍매를 보고 자기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낼 거고 음악하는 사람은 이따 보고 자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낼 거고 시를 쓰는 사람은 이걸 보고 자기 스타일의 시를 쓸 거 아니야. 다 다르죠. 다 돼. 그런데 근본 하나가 뭐냐면 이 입력과 뇌에서 출력할 때 이 뇌에서 끊임없이 순수한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는 출력했을 때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선하고 순수해요.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악하고 나쁘고 남 뭐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남 사기치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이 내가 입력이 돼 출력할 때 당연히 거기에 맞게 출력이 나온 거죠. 내는 내가 어떤 과거의 경험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저장된 걸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스스로 못하거든요. 그 개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출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뇌를 잘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뇌는 지난번 말했지만도 이 조만한 뇌세포란 게 천억 개인데, 천억 개 뇌세포가 지금 집약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뇌세포 중에 궁금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인타인이 돌아갔었을 때 그 천재가 돌아왔으니까, 이는 MC적으로 지구촌을 완전 바꾼 혁명 같은 그 공식을 하나 내는데,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아인타인 뇌도 어떨까? 그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몇몇 사람들이 뇌만 훔쳤어요. 뇌만. 지금도 그래 아인타인 뇌는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하고 1.4kg 뭐 그 1.4kg밖에 안 돼요. 뇌는 지난번에 했지만 1.4kg 뇌인데 우리 몸에 있는 그 이 혈액은 25%입니다. 25%. 이 뇌가 25%의 필요성입니다. 1.4kg밖에 안 되는데 대개 60kg가 몸에 1.4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는 25%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의 운동이 많다는 거예요. 피라는 것을 영양물을 공급해 주니까. 그런데 아인타인은 뇌를 갖다 또 해보니까, 내가 이래 동그라미 했더만, 이 굴곡들, 굴곡들. 이 굴곡들이 많다는 거예요, 굴곡들이. 내가 그,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천억 개의 뇌세포가 각자 하나가 수없이 많은 거 연결하거든요, 연결. 다른 뇌세포가. 연결하는 게 대개 만 개 내지 한 만, 뭐, 사, 오천 개 되는 맞아요. 다른 세포도 연결하는데, 이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좁은 공간에 그걸 가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부지 굴곡이 많은 굴곡이. 굴곡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굴곡이 많은 뇌가 굴곡을 갖다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옛날 말로 하면 뇌세포 나이가 다 죽으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뇌과학자들이 증명한 게 뭐냐면 뇌가소성이라 해가지고 뇌는 쓰면 쓸수록 계속 이 뇌세포들이 궁금증에서 다른 뇌세포 연결하려는 기운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절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계속 도태지 않고 얼마 침이도 안 걸리고 그러면 정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대한 그 뇌를 활성화했던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뇌는 평소 때 내가 좋아하던 것만 그것만 계속해 나가면 고수가 될 텐데 이외로 지금 선생님들 전부 다른 일을 하다가 요즘 저하고 만나서 뜻밖의 명심 보고 하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나는 지금 이게 지금 A라는 분야에 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 분야 같으면 이거 B라는 분야에 전혀 특도 없는 명심 보고 하면 인문학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넓으면은 사람의 뇌는 하나의 그 작용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걸 알기 위해서 뭐냐면 이걸 갖다가 B와 A를 연결시켜서 뭔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랑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면 그 분야의 공부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아는 분야하고 둘이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아, 저 인간 저 서수인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두 개의 뇌세포가 연결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갖고 있는 독특한 사고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각자가 갖고 있는 창조적 사고라고 해요. 창조적 사고. 창조적 사고는 갑자기 집에 답답할 때 여행 가면은 갑자기 좋은 생각 나듯이 전혀 다른 경험과 전혀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그걸 내가 스스로 내꺼화 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각자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하여간 이 장자의 이 말람에서 했던 가장 결정이 뭐냐면 사람은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걸 입력시키더라도 출력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안다는 개념에 그 고착화된 사고를 통해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불선인데, 늘 자기 용, 불선은 뭐 때문에 하면 선과 불선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 말대로. 이 세상은 스스로 알아요. 어느 순간 딱 가다가 눈앞에 어떤 선택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서울 가서 문제야. 이거 순수해. 요거는 불선이야. 요거는 뭐냐? 내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요거는 당당함이죠. 선은 당당함이죠. 누가 봐도 당당하니까. 당당인데.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에서, 선택의 문제에서 스스로가 이건 할 수밖에 없다. 누가 아무것도 했던 건데. 그런데 이 불선을 계속 선택하는 건 다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 때문에 된 것이 내가 고차가 되면은, 내 속에서 계속 타고 고차가 되면, 어떤 문제만 딱고 뭐냐면, 아, 요거는 내 이익되는 거지. 내 욕심부리가 계속 불선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린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봤는데, 자기 자신이 습관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부도 얻고 권력도 얻는 거죠, 뭐. 요 근래 세상이 다름 좀 죄송하지만도, 100%는 아니지만도, 대다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가 이 불선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통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더군다나 선거 절대 뻔히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판에, 이 하는 분들. 근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해치지 않으나, 그러나 하늘은 반드시 죽인다.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선을 선택해서 내가 점점 이렇게 출력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되면은 그 내가 선택할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점점 외톨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뇌 자체가 뭐냐면 뇌는 사람 몸을 갖다가 이렇게 행복해진 건데 이렇게 불선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면 뇌 자체가 작동하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분비물이 있는데 지난번에 했지만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뭐 엔도르핀 같은 이 행복하는 물질인데 이런 행복 물질이 몸에서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꾸. 몸에서 이런 행복 물질이 안 나오면 되는 어떻게냐? 몸이 점점 몸에 대한 병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몸을 건강해지는 것은 몸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뇌에서 나오는 게. 그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죠. 너그러워지고 오늘 같이 날때 비가 올 때도 비도 아름다워 뭐 술이나 한잔 할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모든 대상을 타격으로 감사와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러나 이 불선을 통해 가지고 늘 자기 욕망을 지금 이 뇌가 작동하는 것이 행복 에너지들이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돼 가지고 뇌가 점점 더 경직화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기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시면 할게요. 장자 띄우고 와요. 약, 아니야, 그냥 띄워서 할게요. 약 띄우고, 인작 띄우고, 득 띄우고, 현명자는 인수 띄우고, 불에나 천필 띄우고, 육진이야. 이게 죽을 육자입니다. 같을 약자. 만약, 약자는 만약, 사람이 지을 작자,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지어, 만들어, 뭐지? 불선을 지으면, 불선을 만들어서. 즉, 늘 자기 욕심을 차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차려가지고, 불선에서. 그래서, 득 얻을 땐 걸까요? 드러날 현 자, 이름 없자. 현명은 뭐냐면, 누구누구 코로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드러날 현 자, 이름 명자니까. 이름만 딱 되면, 뭐뭐시, 그러면, 아, 그래. 뭐, 그 사람 국회의원이야. 뭐, 장관이야. 그럼 그게 현명이 현명.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었던 그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수단과 방법, 불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행동을 해서 현명, 뛰어난 이름을 얻은 자는 사람은 비록 해치지 못해. 진짜 이 불선을 해가지고 정말 좀 배하지만도 벼슬이 높기나 돈이 많으면 감히 일반인 근절 못하죠. 또 자문하면 곧바로 뭐 감옥 갈 수 있어 자문하면서. 사람들은 해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부와 명예 통해서 근절 못해. 그러나 하늘은 반드시 그를 대면사, 그를 죽일 육자, 반드시 그를 죽인다, 그러죠. 그런데 하늘이, 지난 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늘은 사람 못 죽입니다. 이 인간의 몸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인 인간이 스스로가 불선을 하면서 스스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타고에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남들이 자기를 탁 멀리하고, 무시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뇌의 작용이 행복 물질보다 불행의 물질들이 자꾸 작동을 많이 하니까 인간 자체가 자꾸 사그러든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이는 거지. 바로 천필육지는 불선을 통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의 자기 잘못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서 스스로가 죽는 것이 뭐냐, 천필육지입니다. 왜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속에 진리가 나를 괴롭히거든요. 내 속에 진리가 나를 괴롭혀서 죽이는 게 바로 이게 천필육지예요. 그러니까 방금 했지만 이 뇌라는 것이 이 입력과 출력에서 이 뇌의 작용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그 뇌의 작용을 아름답게 바꾸는 앞으로 계속 말하지만 요 근래는 좋은 게 이제 명상 같은 거, 참선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피정 같은 거 하는 거 정말 좋죠.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장자가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장자 말이 아닙니다. 장자는 이 말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장자 말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장자, 실제로 장자 말. 실제로 장자에 보면 좌망이란 말이에요. 좌망이란 말. 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오늘날 불교에서 선불교, 선불교 아시죠? 오늘날 조계종 선불교인데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 와서 중국에 있던 이 장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중국식 선불교를 만들게 됩니다. 중국식 선불교는 인도에 있던 명상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런데 달마 대사를 통해 초대 달마 대사인데 와가지고 그런데 이 앉을 좌 잊으면 앉아서 잊어버렸다는 건데 내 편 대종사편이 아닌 건데 이 좌망이라는 이 용어가 선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 이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도 혹시 모르지만 알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불교가 그 이 노장철학이죠. 노장철학의 불교가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 위진남북조라는 시대에 있는데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때는 어마어마한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에. 오늘날 대문보다 많아서 전쟁. 엄청 전쟁 시대인데 이때 이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딱 들어오는데 이 중국에 들어와서는 이 노장철학을 흡수해가지고 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게 선불교인데 그때 이걸 갖다가 현대 학자들은 이걸 말하냐면 격이 불교라고 해요. 격이 불교인데 이게 뜻이 짠데 노장철학의 뜻에 이르러 가지고 불교를 해석했다는 결기불교인데 오늘 공식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노자와 장자 사상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불교의 참선 명상을 또 활성화시키는 도움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좌망이에요. 좌망.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만상을 다 잊어버린다는 건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 아내라는 사람이 하고 공자가 등장하는데 장자에 나온 책이 있는 장자. 장자 대종사님, 장자의 대종사입니다. 장자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장자는 자기 사상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꺼내는 사람 누구냐면 공자고 아내예요. 유아의 최고로 치는 공자와 아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자기 사상을 갖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도 공자하고 아내, 아내는 공자의 최고의 제자였으니까 오죽하면 아내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까지 울 정도로 통과할 정도로 좋아했던 아내인데 이 아내하고 공자를 통해가지고 자기의 좌망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이 좌망에서 깨닫는 게 누구냐면 아내가 깨달아요. 아내가.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공자하고 이제 그 아내하고 둘 다 앉아 대담을 하는데 공자가 야, 너 어떤 거 공부 좀 해라. 공부해가지고 세상을 다 넓게 볼 시야를 얻어봐라 했을 때 그럴 때 아내가 공자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선생님, 제가 이제 보니까 세상의 형식들 요즘 제사도 형식 깨지고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손이 받은 이 형식들이란 것이 이야기란 것이 그 내 자신을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나는 그 예약의 구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잊었다니까. 예약의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공자가 아직 부족하다. 더 공부해. 된 거야.
그래, 어느 날 딱 가서 또 아내가 공자 찾아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관계 최고로 치는, 유아차를 최고로 치는 인과 이라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 또 그래. 아직도 부족해. 더 공부해.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가 딱 찾아와서, 아, 선생님, 제가 좌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곰자 깜짝 놀라면, 좌명이 뭐냐? 이래 물더니 아내가,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몸은 떠나고 지각작용은 소멸해 도와 하나 됨이 자망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아 그러면 공자 논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장자 당시에도 전국시야 전쟁 때인데 전쟁 시에 때 사람이 싸우는 게 뭐냐면 이런 외적 형식을 통해서 싸우는데 그 형식을 벗어나서 거대한 우주가 흘러가는 그 흐름하고 내하고 하나가 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더불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장자인데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가만 앉아가지고 요걸 내가서 참선 명상하듯이 앉아 가만 앉아 자기라는 의식 깨보고 이 명상 중에 빅뱅이 됐을 때 137억 년 빅뱅이 됐잖아요. 거대한 우주의 파장 속에서 내가 한 몸에 대해서 공명을 일으킨 거죠. 내 자신이. 그러면 내 속에 내자고 했던 그 무한한 그 에너지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은 오히려 무한한 자유를 얻으면서 이웃 모든 대상들을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온다고 봤던 것이에요. 그게 제일 첫 시간이고 두 번째 때 대붕이죠. 대붕. 대붕은 이 바다에서 말하면 이 곤이라는 곡인데 곤이란 곡인데, 이 곤이 공자 아니니까 정자 공자예요, 정자 공자. 정자 공자인데, 그러고 이제 풍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곤의 세계는 상대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곤의 세계는 상대 세계인데, 이거는 전부 다 니잘런이, 네잘런이 그런 세계인데, 풍의 세계는 절대 세계예요, 절대 세계예요. 절대 세계는 만물이 하나예요, 하나. 모든 게 만물 하나예요. 그래, 이 만물이 하나인 세계에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일상의 고통과 일상의 힘든을 벗어나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제시한 거죠. 그래서 좌망을 통해서 그 장자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뭐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무조건 하극에서 아래 사람, 우리 사람도 없고 힘만 있는 놈 최고니까 막 찔러 죽이고 내가 왕관도 하고 내 위에 있는 놈 찔러 죽이고 또 내가 그 자리 찾아가는 그런 완전히 엉망인 시대에 이 좌망이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의식 깨어라. 깨가지고 그 눈앞에 매가 싸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게 공자의 장자의 사상이에요. 근데 앞에 이 이야기는 장자 측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유가적이죠. 이게 이 아내인데 그 이어서 이게 한마디 좀 더 하지만 이 앞으로 요 문제를 더 이야기할 것 같은데 유가철학하고 노장철학하고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차이에요. 이 동양에서는 이 황하유역이 있고 양자강유역이 있는데 중국에서 양자강유역은 딱 더운 곳이에요. 아일 때 더운 곳이에요. 이때는 이 농산물이 아주 풍요해요. 농산물이. 지금도 상해 같은 경우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황하유역은 북경 이쪽은 척박해요. 이 척박한 데는 사계를 따라서 사계를 따른 농사를 지을 때 봄저는 가을겨울 빨리 안 따라가면 몸고 살 동 척박 안 되고 이 양자강 쪽은 풍요로워서 그냥 대충 해도 먹고 살면 풍요로워요. 그런데 이쪽에는 뭐냐면 노장이 발달, 노장. 노장이 발달이고 이쪽은 공명이 발달해요. 공자, 명자 발달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는 두 가지 관점인데 유아철학은 뭐냐면 이 세상 유라는 관계. 우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주란 우라는 세계, 이 절대 세계인데 이 절대 세계 이루어졌던 거예요. 노장철학, 유가철학은 유가철학의 핵심인데 그래. 그런데 노장철학은 뭐냐면 이 무예 문제예요. 무예. 도가도 비상도 명감 비상계 해가지고 하는데 나오듯이 이 세상은 그냥 유라는 현상 그 이면에 가면 무야 무. 우주 공간 뭐라니 공간 전부 무하냐 무. 이 무의 세계를 알게 되면, 이 절대 세계적인 무의 세계를 알게 되면, 저절로 유의 세계는 만나버리면 자연 그대로 저 산에는 나무가 있고, 강에는 물고기 있고, 바다에는
또 그 고래가 있듯이 모든 것들이 뭐 유라는 세계가 서로가 조화의 관계라면 조화의 관계야.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보는 하나의 세계를 보는 두 개의 관점이에요. 유가 노당은. 그래서 사람 취향이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유가적인 취향이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당적인 취향이 만들 뿐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아 때문에 옳다 하다가 또 팝을 나눠 또 네가 뭐 이기로 돼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 또 노장처럼 하다가 또 이것도 또 사똥 싸우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는 계속 이렇게 다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보라고는 노장처럼 관점이 타이라는 거죠. 관점에. 그러니까 오늘날 선생님이나 저는 생각할 게 뭐냐. 이 복잡하고 정말 이 그 이제 뭐 유전자 가위해가지고 이 유전자까지도 완전 조작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없어 있거든요. 동물을 만들고 있으니까, 새로운 동물을, 인간이. 이런 시대. 그리고 AI인 IT를 통해서 인간이, 거의 로봇 같은 인간, 뭐, 쉽게 해서. 그런 무한한, 자기 머릿속에 칩을 세워 무한한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왔는 이 상황에서 바로 이 모다와 또 이 장자 또는 육아 철학처럼 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데 관심을 좀 둬야만이 그 폭넓은 걸 갖다가 다 그럴 수 있구나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필요한 거고. 그 오마바란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했던 사상가 중에 켄 윌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켄 윌버인데 그 통합 심리학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켄 윌버 같은 경우 오마바의 스승이 되었다 하나요. 이 인간은 이제 우주란 큰 틀 속으로 의식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오마바가 맞다 이러면서 아주 그 오마바한테 존경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 현재 그 이 지금 이 복잡하고 굉장히 빨리 발달되고 복잡한 시대에 그 이거 바라본 사상 가지고 하죠. 지난번에 유발 하리 같은 것도 그런 원래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상가로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촌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바로 이런 식 시야 때문에 유발하라도 결국은 좀 사상적인 문제가 바라보는 사람이다 한 거죠.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가 굉장히 그 장자 한나를 이제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했지만 이 지금 이 명심보관 책 내용은 단순해요. 그냥 이것만 쭉쭉쭉 읽으면 해석하고 하면은 그냥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마치 셰프가 음식 만들듯이,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양념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또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만들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예.